컨테이너 농막이 이 처음에 설치할 때는 아주 수평이 잘 맞았는데 이 땅이 성토를 해 놓으니까 뒤에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많이 처져 버리고 앞에가 적게 처지면서 앞이 좀 덜려 버렸습니다. 아, 이걸 자키가 있으면 자키로 좀 덜어 올리고 수평계로 가지고 맞춰야 되는데 자키도 없고 또 수평계도 없고 눈짐작으로 이걸 좀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는 저희들이 덜어 올릴 수는 없고 그대로 고정을 해 놓고 앞부분을 조금 낮추기 위해서 지반을 가라앉히는 작업을 합니다. 중간 쪽은 작업을 금방 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지금 틈을 이렇게 벌렸죠. 여기를 땅을 파가지고 물을 넣어가지고 이 땅을 좀 침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요만큼 지금 중간은 이게 떠 있죠. 이쪽 오른쪽하고 왼쪽 저기도 작업을 같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컨테이너 농막이 총 힘을 받는 부위가 6군데요 양 모서리 4군데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하나씩 해서 총 6군데인데 앞쪽 전체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앞쪽 전체를 땅을 가라앉혀 가지고 조금 내려앉혀서 수평을 맞춰 봐야 됩니다.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를 이렇게 이제 가라앉혔고 왼쪽을 한번 볼게요. 왼쪽도 여기 보시면 이만큼 이제 제 손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띄웠습니다. 이제 제일 가장자리에 있는 저 보강도 하나만 가라앉히면 앞쪽으로 컨테이너가 조금 내려앉을 것 같습니다. 여기하고 중간은 지금 보강토를 가라앉혔고 이 제일 가에 여기에서 힘을 받고 있어요. 컨테이너가 워낙 야물기 때문에 앞에 보강토 두 개가 떠 있어도 이렇게 수평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평이 정상적인 수평이 아니기 때문에 요 마지막 걸 땅을 파가지고 조금 더 가라앉혀 가지고 전체 수평을 다시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이 바닥 아래가 얼었어요. 겨울에 얼어가지고 삽이 잘 안 먹네. 그래서 이렇게 기본만 파고 물을 넣으면 얼었던 게 녹으면서 이게 가라앉습니다.
저쪽 반대쪽을 이 가라앉히니까 여기는 거의 이제 닿았습니다. 이게 지금 되게 보세요. 이렇게 흔들흔들거리죠. 떠 있습니다. 컨테이너가. 그래서 저쪽을 가라앉혀 가지고 안쪽이 전체 힘을 받도록 작업을 해야 됩니다. 중간도 지금 아까 손가락이 거의 들어갈 정도였는데 거의 이제 거의 붙었네요. 조금만 더 앉히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를 땅을 파가지고 물을 넣으니까 조금 조금씩 땅이 가라앉네요. 이게 저희들이 복토, 우리 성토라 그러죠. 성토를 해놓고 나니까 이 마사토가 천천히 가라앉는데 가라앉는데 몇 년 걸린답니다. 급하게 이게 컨테이너를 앉혀 놓으니까 제가 책장을 무거운 거를 저 뒤쪽으로 많이 놔두다 보니까 앞쪽이 상대적으로 들리고 뒤에가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이제 더 가라앉히면 될 것 같습니다. 양쪽은 가라앉아, 중간이 또 조금 높네요. 중간을 조금 더 가라앉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와, 거의 2시간 걸렸네요. 2시간에 걸쳐서 이 땅을 다 파내고 물을 넣어가지고 집안을 좀 가라앉혔습니다. 이 보강토가 절반 이상 올라와 있던 게 쑥 내려갔네요. 아이고, 그만큼 수평이 많이 무너져 있었구나. 여기도 한번 보세요. 이제 많이 묻혔죠. 앞을 많이 가라앉혔습니다. 이 세 군데 다 이렇게 완전히 가라앉혔어요. 이렇게 가라앉히고 나서 이제 수평을 전체 보면 그전에는 옆에서 보면 뒤로 조금 누운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바로 섰습니다. 와, 자키도 없고 수평계도 없는데도 이렇게 그냥 사반자루로 다 해결했습니다. 사반자루로 집안을 가라앉혀 가지고 컨테이너 농막 수평을 완벽하게 맞췄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농막 안에 들어가서 균형을 봤는데 너무 이제 좋아졌어요. 요거 가라앉히기 전에는 뒤로 이렇게 조금 누운 느낌이었는데 이제 완벽하게 이제 다시 제자리를 잡았습니다. 원래 이 수평이 맞았다가 한번 비틀어져 가지고 저번에 제가 한번 고쳤는데 한번 제가 작업을 했는데 또 이렇게 비틀어져 가지고 오늘 2차로 컨테이너 수평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